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CSS 작업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나요? 네, 맞는데요. 그 전에 하나 더 해야 될게 있어요. 이제 커밋 해야죠, 커밋. 커밋 합시다. 자, 소스 트리를 키세요. 그래서 문서 관리 같은 경우도 소스 트리 이런 걸 쓰셔도 되는데, 사실 문서 관리를 소스 트리 같은 걸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할 때마다 커밋하고 뭐 이렇게 장난 아니잖아. 만약에 그 문서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저장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변경들이 일어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소스트리가 아니라 깃 같은 걸 쓰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냥 드랍박스 같은 거 쓰셔도 되고, 그뭐그 다음 클라우드 이런 서비스를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소스 관리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프로그래밍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버전 관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버전 관리 한다고 거기에 매달리다가 프로그래밍을 못하는 것도 되게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일반 사용자용 스토리지 서비스 있죠. 드랍박스나 뭐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하셔서 최소한의 버전 관리를 꼭 하세요. 꼭.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그 불행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방주사 맞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스트리를 이렇게 키고, 자, 여기 우리 수정하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수정한 내용이 밑에 이렇게 있죠? 그럼 그거를 여기 이렇게 선택해서 하셔도 되고, 여기에 보면 스테이지 올이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서 위로 올리고 커밋 하셔도 돼요. 자, 잘 되나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CSS 완료 이렇게 간단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커밋 하는 거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버전이 하나 또 추가가 됐죠. 그럼 나중에 옛날 버전으로 돌아가고 싶거나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셔서 그 버전을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하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메뉴 중에 뭐 어떤 걸 선택하셔서 뭐 Reset Current Branch to Discommit 이렇게 해서 누르시면 이 현재의 상태가 그때로 돌아가요.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미래로 돌릴 수 있죠. 네? 미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죠. 그쵸. 근데 좀뭐 여러 가지 테크닉을 좀 배우셔서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는 건 신중하게 내가 이걸 할줄 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하세요. 잘 모르면서 중요한 일을 모르면서 하는 거는 안 돼요. 참아야 돼요. 공부해야죠. 자, 그럼 이제 자바스크립트 수업에 들어갑니다. 네, 오늘 좀 포맷을 바꿨어요. 원래는 자바스크립트 할때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뭐 변수, 조건문 이런 것부터 옛날에 했었는데 오늘 여기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프로그램 모르고도 써왔거든요, 옛날에. 그 디자이너 분들은 진짜 그러고 계세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일단 자바스크립트를 써보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법을 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자, 우리 수업에서 자바스크립트 오늘 들어가세요. 자, 여기 제가 예제를 여러 개 준비했습니다. 예제 하나하나 우리 같이 해봅시다. 자, 우선 문서 하나 만들게요. 이름은 자바스크립트, 뭐, 여러분 힘드시면 그냥 1, 2, 3 이렇게 쓰세요. 파일 하나 만들고요. 이름은 저는 그냥 JS라고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줄여서
JS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 JS 언더바 저는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들은 다르게 쓰세요. 이렇게 쓰시면 힘들잖아요. 자, HTML 파일을 만드세요. 자, 이렇게. 아, 이거 이름이 안 좋다. 딴 걸로. 얼럭부터 해야겠네. 자, 그리고 헤드. 자, 그 다음에 스크립트. 그리고 여기다 자바스크립트를 넣는 겁니다. 어때요? CSS랑 똑같죠? 예. 다 비슷비슷해요. 하나를 익히면 잠재적으로 100가지 익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를 익히면. 왜냐면 PHP 할 때도 비슷한 게 또 나오고, JSP에도 나오고, 다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자, 스크립트. 이렇게 하면 이제부터 스크립트다 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alert. 다운표, hello, world. 이렇게. 마이크를 안 차고 있었어요. 또 까먹었네. 자, 실행해 보셨어요? 어떻게 되나요? 자, 저 한번 저도 해볼게요. 어때요? 경고창이 떴죠? 와, 별거 아니죠? 경고창 띄우는 거? 예, 별거 아닙니다. 자, 헬로 월드라고 떴어요. 자, 저렇게 해서 웹페이지 안에 자바스크립트를 삽입하는 방법을 지금 배운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 시작. 그 다음에 다시 getElementById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자, 두 번째 예제니까 이름을 바꿔서 저는 getElementById 자,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그 파일에서 계속 하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편한 대로 자, HTML, 바디, 그리고 div, 그리고 id는 타겟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hello world까지. 자, 됐나요? 핑? 예. 예. 아까 얼러트 쓴 거를 그게 웹 브라우저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예, 웹 브라우저가 인식하는 거죠. 그게 해당하는 기능들을 웹 브라우저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이따 그 얘기는 길게 할 겁니다. 예. 자, 됐나요? 자, 그러면 결과는 이렇죠. 아이고, 이거 아니죠. 자, 헬로 월드라고 뜹니다. 근데 여기 있는 헬로 월드라고 써 있는 저 텍스트를 제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월드 헬로우라고 바꿔 볼게요. 자, 바꾸려면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CSS에서
어떤 특정한 태그에 어떤 디자인, 어떤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썼어요? 선택자를 썼죠. 선택자가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일의 대상을 정의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주어가 먼저 있고 서술어가 다음에 있는 거죠. 그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게 효과. 주어 역할을 하는 게 선택자. 그쵸?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면 지금 하려는 작업은 뭐예요? 저 헬로 월드라고 하는 텍스트를 월드 헬로우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이 헬로 월드를 감싸고 있는 태그인 이 div id 값이 타겟으로 되어 있는 저 태그 있죠? 자, id 값이 타겟인 요 태그, div 태그. 저 태그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셀렉터 역할을 하는 게 자바스크립트에 있어요. 예, 그게 왜 그런 문법을 갖고 있는지는 더 복잡한 얘기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선택자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게 뭐냐면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쓰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기술하는 위치는 헤드일 수도 있지만 바디에다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위치는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다른 곳에다 할 뿐입니다. 자, 여기다가 다큐먼트 get element by id란 아주 긴 이름을 쓰세요. 그리고 타겟이라고 합니다. 자, 요게 CSS에서 뭐에 해당되냐면 자, 이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CSS로 비유하자면. 그리고 이름을 곰곰이 음미해 보시면, 이 문서에 있는, 자, 이 문서에 있는 get, 뭔가 가져온다는 뜻이죠. 획득한다. 엘리먼트. 예, 일단 타이핑 하세요. 여러분, 바쁘신데. 제가 이중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이 문서에서 엘리먼트는 태그죠. 가져오는데 선택하는데 by가 들어가면 이제 뭐 수동태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자, id 값을 가지고 엘리먼트를 가져온다. 근데 그 id 값은 타겟이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 인간적이잖아요, 그죠? 예, 쫄거 없습니다. 됐죠? 여기 있는 아주 구체적인 문법, 또 다큐멘트는 무엇인가 이런 것도 지금 몰라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점. 자, 일단 화면 보세요. inner HTML 하고서 여기다가 world hello라고 하고 제가 실행시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월드 헬로우가 화면으로 바뀌었죠? 됐죠? 자, 이제 실습입니다. 해보세요. 자, 또 설명합니다. 자, .inner.html 뭐 inner는 안쪽이란 뜻이죠. 즉, 이 타겟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태그 div id 값이 타겟인 요 태그의 inner 안쪽에 HTML 값을 world hello로 써라 라는 뜻이에요. 예? 그렇게 되니까 여기가
월드 헬로우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해가시죠? 예. 네. 자, 이해가 잘 안 가시나요? 질문 받겠습니다. 알듯말듯 하죠. 예. 스크립트 위치가 어디에도 상관없다고 헤드에다가 넣으니까 안 되죠. 요 스크립트를 여러분이 헤드에다 넣으면 아직 요 div 엘리먼트가 화면에 출력되기 전에 요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없는 거죠. 처리할 대상이. 근데 CSS는 그런 걸 따지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자바스크립트는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먼트가 화면에 출력 렌더링 된 다음에 스크립트 태그를 여기다가 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자, 또 질문 있나요? 대소문자를 좀 구별하는 건가요? 예, 대소문자 구별하셔야 돼요. 예. 그냥 무조건 대소문자를 구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구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스크립트 자체를요. HTML 바로 아래다 놓으면요. 전체에다가 스크립트가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게 되어 있어요. HTML 태그 바로 밑에다가 스크립트를 쓰는 거는 그거는 규정이 아닐 거예요. 되기는 되는데 규정이 될 수도 있어요. 브라우저는 관대해서 일단은 나오게 한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예. 근데 룰이라는 게 있는 거죠. 룰. 예. 테스트로 보려고요. 도구 분석 같은 거 할 때 헤드 사이에 스크립트를 넣는다고요. 공통으로 뭔가 적용되는 거 같은 헤드 사이에 있는지. 예. 그거는 조금 더 많은 맥락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그건 우리 수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려드리거나 아마 스스로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예. 다섯 번째 줄이 아니라 여섯 번째 줄이죠? 예. 자, 이 문서에서 타겟이라는 ID 값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를 가져와서 그 엘리먼트의 안쪽에 HTML 코드를 월드 헬로우로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예. 자, 또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바스크립트를 지금 써보신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개발자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요거는 조금 어려워서 제가 넘어가고요. 자, 속성을 변경하는 것. 자, 요건 해보죠. 자, 우선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방금 거는 HTML의 내용을 자바스크립트로 프로그래밍적으로 바꾼 겁니다. 별로 이펙트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한테 확 와닿진 않을 거예요. 그걸 왜 해야 되는지. 그냥 쓰면 되지. 왜 그런 짓을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방금 보셨던 예제에서 주목할 거는 그게 아니라 선택자의 역할을 하는 getElementById 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 주세요. 예, 그거에 주목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조금 더 제어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텍스트 있죠? 여기 어떤 텍스트가 있다고 쳤을 때 그 텍스트에 여러분이 속성 값을 자바스크립트로 변경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값을 얘한테 주면서 그 클래스에 대한 디자인이 되어 있는 CSS가 얘한테 적용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active.active 라고 하는 CSS 디스크립션이 있어요. 근데 얘는 컬러가 레드예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요 태그는 그냥 div예요. 여기 어떤 정보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태그는 이 CSS에 적용을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죠. 근데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여기에다가
클래스는 액티브라는 값을 프로그래밍 쪽으로 주면 얘는 이제 이 효과의 영향을 받나요, 안 받나요? 받겠죠. 그걸 해보는 게 이번 예제입니다. 아셨죠? 자, 해봅시다. 자, 우선은 디자인을 먼저 정의를 해야겠죠. 자, 새로운 파일을 저는 만들게요. 이걸 그냥 쓰셔도 되는데 전 새로운 파일 만들겠습니다. 만약에 요거를 재활용하지만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Ctrl Shift S를 누르시면 돼요. Save As입니다. 파일 밑에 보시면 Save As가 있어요. Ctrl Shift S. 그러면 이 파일의 내용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돼요. 자, 저는 js underbar set attribute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똑같은 내용을 새로운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자, 됐나요? 핑. 자, 그 다음에 HTML 밑에 헤드를 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스타일 히트를 정의합니다. 자, 그리고 점 액티브란 이름을 갖고 있는 클래스, 액티브라는 클래스 네임을 갖고 있는 엘리먼트를 선택하는 선택자죠. 자, 얘에게 컬러 레드 뭐 좀 여러 개 있는 분들은 보더를 더 줘도 되겠죠. 오, 픽셀. 자, 됐나요? 핑.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여기 있는 요 div 엘리먼트 자, 요 div 엘리먼트는 지금 이 엘리먼트가 컬러는 붉은색, 그리고 테두리는 5픽셀의 솔리드 레드를 지금 제가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엘리먼트는 현재 클래스 네임이 정의되어 있지 않죠. 그럼 얘의 클래스 네임을 우리가 프로그래밍 쪽으로 정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의 대상을 지목해야 되죠. 자, 그게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활용하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이거는 우리는 이제 필요 없어요. 이건 이제 지우고 여기에다가 뭐를 넣을 건데, 뭐를 할 거냐면, 자, 여기에 있는 여기에다가 제가 클래스 자 이렇게 적으면 요게 뭐예요? 속 클래스 또요? 속성 맞습니다. 속성입니다. 속성은 영어로 뭐죠? 어트리뷰트죠. 자, 우리가 그 엘리먼트를 가져올 때 앞에 get 있었죠? get은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get의 반대로 뭔가를 세팅한다 의 뜻은 뭐겠어요? set 한다의 뭐겠어요? set입니다. set. 예. 자, 그리고 속성은 뭐죠? 영어로 attribute죠. 뭐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자, set attribute라는 걸 쓰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자, 첫 번째에는 우리가 제어하려고 하는 대상이 뭐예요?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그러면 요 놈을 요 첫 번째
여기에 갖다 놓습니다. 콤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값을 주고 싶어요? 어떤 값을 주고 싶어요? 예. 액티비티를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얘가 실행돼서 여기에다가 이게 들어가는 효과가 난다라는 겁니다. 자, 의식의 흐름이 보이세요? 개발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자, 일단 제가 하는 거 먼저 보시고 set attribute 색깔이 딱 변하죠? target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결과 아, 제가 파일을 바꿨죠? 자, 바꿨는데 왜 안 되죠? 자, 문제를 찾아보세요. 아, 빙고. 예. 이런 걸 짝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실습입니다. 빨리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 이제 이벤트라는 걸 알아볼 거예요. 이벤트. 이벤트는 굉장히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걸 하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저는 페이지가 로딩될 때, 내용을 바꿨죠. 디자인을 바꿨고 뭔가 임팩트가 없어요. 왜 해 그걸?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근데 페이지가 로딩이 끝난 상태에서 나중에 사용자의 인터랙션,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하거나 스크롤을 하거나 또는 마우스 포인트를 옮기거나 또는 뭐 어떤 인풋 창에다가 포커싱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비로소 왜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 쓰는가가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자바스크립트를 이해하기 위한 이 물적응 같은 거고요. 예. 이제 진짜 스킬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 핵심적인 역할하는 게 바로 이벤트라는 겁니다. 이벤트. 자, 우리 이벤트가 뭐예요? 사건? 사건. 아유, 좋습니다. 사건. 또 뭐 행사도 이벤트죠. 예.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건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 공간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분이 하품을 하세요? 하품을 하는 이벤트가 발생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강사가 일어났다는 이벤트가 발생한 거죠. 프로젝트가 켜졌어요. 프로젝트가 켜졌다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수만 가지 이벤트가 있어요. 결혼 기념일, 생일, 예? 누가 죽었다, 누가 태어났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에서도 수많은 형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 그런 사건들이 다 이벤트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약속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페이지에 대한 로딩이 다 끝났다. 이미지 같은 거 다운로드가 다 끝나서 화면에 표시되는 게 다 끝났다라는 이벤트. 이런 건 이제 온로드라고 합니다. 온로드. 로드. 자, 그 다음에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클릭했다. 클릭입니다. 클릭. 온클릭이라고도 하는데. 자, 사용자가 어떤 텍스트 입력창. 예, 우리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쓰는 거 있죠? 거기다가 포커스를 클릭을 해서 포커스를 줬다. 그러면 걔는 포커스입니다. 사용자가 스크롤을 했다. 스크롤이에요. 스크롤. 또 어떤 키를 눌렀다. 키 다운이라는 이벤트입니다. 누르고 뺐다. 아, 헷갈리네. 키 뭔데? 키 릴리즈인가? 아무튼 플래시랑 갑자기 막 헷갈립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약속되어 있는 이벤트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 이벤트를 이용해서 그러한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요런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되도록 우리가 예약을 해놓으면 그 이벤트가 실제로 발생하면 브라우저가 우리가 예약해놓은 저 코드를 그때 실행시키는 겁니다. 그때.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 뭘할 거냐? 지금 방금 우리가 했던 이 코드를 이용해서 웹페이지가 로딩될 때 자동으로 저게 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아유, 목소리가. 자, 클릭했을 때저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되도록 해보자는 거죠. 재밌겠죠? 이제 비로 진짜로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왜 쓰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해볼까요? 예. 자, 우선 새로운 태그 하나 배우겠습니다. 자, input. 인풋하고 탭 하시면 이렇게 딱 나오죠. 신통하게 우리가 어디를 수정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알고 있어요. 저걸 수정할 줄 어떻게 알고 씨. 자, 버튼이라고 하세요. 이건 틀렸네요, 얘가. 맞나? 아니다. 잠시만요. 밸류로 해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HTML인지를 그 구간을 정의해주는 그 HTML 태그 본연의 기능이 없어지잖아요. 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HTML인지 알수 없죠. 예, 물론 HTML은 가장 최상위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뭐알 수도 있겠지만, 예. 자,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이 시스템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인 이런 UI가 만들어집니다. UI. 클릭이 되지는 거죠. 클릭이 되는 거죠. 사용자의 의도를 시스템에 전달할 수 있는 중간자인 이것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걸 UI라고 합니다. UI. 자, UI. User Interface. 즉, 시스템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의 의도를 시스템에 전달할 수 있는 요 버튼 있죠? 자, 버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포괄적으로 UI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그리고 시스템의 상태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도 포괄적으로는 UI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속성으로 onClick이라고 써보세요. 자, 저 onClick이라는 저 속성은 제 마음대로 정의하는 속성이 아니고 HTML 표준에 정의되어 있는, 약속되어 있는 속성입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름을 다른 걸로 하시면 브라우저는 못 알아듣습니다. 꼭 onClick이라는 걸 쓰셔야 돼요. 그리고 onClick을 쓰게 되면 어떤 효과를 갖게 되냐? 저 onClick이 소재하고 있는 태그에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라는 그런 뜻을 갖게 됩니다. 예. 그럼 사용자가 클릭을 했을 때 어떤 자바스크립트가 호출될 것이냐가 저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컷해서 onClick에다가 붙여넣기 해보세요. 예, 온클릭에 좀 길지만 카피 앤 페이스트니까 여러분들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밑에 있는 스크립트 태그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됐나요? 핑. 예.
굳이 타이핑 안 하셔도 돼요. 카피 앤 페이스트 하세요. 아주 흐뭇한 목소리, 흐뭇한 사운드가 들리네요, 앞에서. 자, 해보세요. 어? 나 전화 안 돼요. 왜 안 되죠? 자, 안 되죠? 자,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얘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온클릭이라는 요 속성, 요 속성은 시작이 뭘로 해요? 따옴표로 하죠. 이렇게 하니까 귀엽네요. 자, 이렇게 귀엽게 생긴 요 놈으로 시작했다, 요 놈으로 끝납니다. 자, 우리 HTML이 열리는 태그와 닫히는 태그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 속성도 속성의 시작과 끝을 따옴표의 쌍으로 시작과 끝을 이렇게 페어링 이렇게 하는 거죠. 짝을 두는 거죠. 자, 얘로 시작했으면 얘로 끝나는데 중간에 뭐가 나와요? 자바스크립트 코드 안에서 이미 쌍따옴표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속성이 끝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겠죠? 얘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큰 따옴표를 작은 따옴표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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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작은 따옴표로 바꿔주시고 여기, 여기는 큰 따옴표를 유지한다. 자, 빨리 수정해 보세요.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 여기를 다 작은 따옴표, 여기도 작은 따옴표, 여기도 작은 따옴표, 여기도 작은 따옴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돼요? 안 돼요? 전 되는데 이제 제 탓은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바스크립트 왜 쓰는지 이해가 가세요? 예. 자, 자바스크립트는 HTML, CSS는 문서로 출발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번 화면에 출력되면 끝이에요. 워드 같은 거 화면에 출력되면 끝이잖아요. 거기서 사용자의 어떤 반응 같은 것들을 수용하나요? 안 받잖아요. 그쵸? 물론 뭐 기능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웹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문서로 출발했어요. 어떤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웹이 출발을 했는데 이제 웹이 점점 커지면서 사람들이 뭘 원하겠어요? 댓글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 문서에. 왜 우리는 댓글을 못 달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고민고민을 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사용자의 어떤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이 텍스트 필드라든지 텍스트 에어리어라든지 또는 저런 입력이 다 끝났으면 전송하는 저런 클릭 버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버 쪽에서는 PHP와 같은 기술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런 앞쪽에 이 HTML, CSS 이런 쪽에서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기능 기술을 통해서 한번 출력된 요 웹페이지의 어떤 모습을 나중에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요구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HTML, CSS가 표시할 수 있는 디자인을 벗어나진 않습니다. 왜냐? 얘가 하는 일은 얘는 디자인을 직접 수정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CSS의 어떤 값을 태그에다가 주거나 클래스 값을 바꾸거나 이런 걸 통해서 디자인을 바꾸는 것 뿐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가 디자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HTML은 웹페이지에서 뭘 담당하나요? 정보. 자, CSS는 디자인.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제어를 담당합니다. 이벤트도 좋은 대답입니다. 하지만 제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어를 하는 겁니다. 제어. 다른 말로는 프로그래밍적으로
제어한다. 또는 동적으로 또는 다이나믹하게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 자바스크립트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나중에 출현한 기술이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웹페이지가 그냥 워드나 아래 한글처럼 그냥 한번 출력되면 그대로 화면에 출력되는 놈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용자 입장에서 클릭했는데 디자인이 나중에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한테 익숙한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두 분이나 세 분한테는 너무 당연한 걸 수 있겠지만 인터넷 초창기에 클릭했는데 디자인이 바뀌는 거예요. 페이지가 안 바뀌었는데 다른 사이트로 안 갔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경험했을 그 희열을 느껴보시라는 거죠. 잘 안 느껴지겠지만 예.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냥 공부할 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 상관없어요. 독타임 밑에다 하지 마시고 바디나 헤드태그 안에다. 예. 그러니까 되게 좋은 지금 얘기하신 건 독타임 밑에다가 스크립트를 만드냐 이거죠. 그거는 이제 규칙이 있어요. 규칙. 그래서 어디다가 넣건 그거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규칙이 아닐 뿐이에요. 규칙이 아닐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규칙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예. 자, 또 질문 있나요? 예. 만약에 클릭을 한 번 더 누르면 빨간 선이 없어지기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많은 제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곧 배우게 될 내용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럼 이렇게 처리되겠죠. 잠깐만요. 자, 클릭을 처음 했어요. 처음 했을 때는 클릭했을 때 자바스크립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현재 클래스 네임이 이 태그의 클래스 네임이 액티브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되죠? 있다면 내비두고 없다면 액티브 값을 넣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다른 처리를 하도록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드로 코드를 작성하셔야죠. 예, 그거 이제 배울 거예요. 곧. 자, 질문 있죠. 예. 스크립트 태그에서 쌍따옴표 쓰셨는데 예. 근데 나중에 바꾸실 때는 그냥 일반 따옴표 쓰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일반 스크립트 태그에서도 그냥 일반 따옴표를 써도 무방한가요? 아, 예.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는 서로 다른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돼요. 그거는 문자라는 뜻이거든요. 요거는 요거랑 그럼 그거는 근데 만약에 큰 따옴표로 시작했다. 그러면 큰 따옴표로 끝나야 됩니다. 작은 따옴표로 시작하면 작은 따옴표로 끝나야 돼요. 두 개가 쌍이기 때문에. 예. 또 질문 있나요? 자, 여기까지.